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에어3의 광각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DJI 정품 광각렌즈고요. 가격은 제법 나갑니다. 하지만 정품에서 주는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토끼보스님의 제공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열어볼게요. DJI 에어3 광각렌즈라고 적혀져 있고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 DJI 에어3고요. 옆에 DJI.com 이 제품은 이상 없을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겁을 주고 있네요. 먹지 마시오. 열어보겠습니다. 그 토끼님이 나보고 개봉하라고 이것도 안 떼고 주셨어요. 개봉을 짠! 개봉을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하얀색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요 본품 외에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 있죠? 설명서 잘 안 보죠? 한국어로 된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DJI 에어3 광각 렌즈는 DJI 에어3 광각 카메라와 함께 사용합니다. 광각 렌즈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은 요 그림이고요. 광각 렌즈를 분리할 때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카메라를 잡고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렌즈를 강제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렌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장착할 때는 렌즈 아래로 단단히 누르고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각 비행 전 광각 렌즈가 완전히 잘 장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중 분리될 수 있습니다. 되게 겁을 주네 요거. 광각 렌즈를 설치한 후 기체의 광각렌즈 설치 상태를 올바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이륙 전에 짐벌이 수평이고 전방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체의 전원이 켜지면 짐벌이 수평이 됩니다. 짐벌이 회전하는 조종기 또는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하여 짐벌을 중앙으로 되돌립니다. 광각렌즈를 설치한 후에 파노라마 및 아스트로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품에 대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비닐에 쌓여 있고요. 뜯으면 이렇게 DJI라고 딱 써져 있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케이스 재질은 좀 고급져요. 지문 방지 그런 느낌? 부드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고급진 느낌이 딱 듭니다.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쓱 열리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여기를 힘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광각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유리고 아래에 24mm 카메라, 1배줌 카메라만 이렇게 광각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광각렌즈를 보시면 굉장히 좀 두꺼운 느낌이 납니다. 뒷면에는 이쪽에 끼우는 홈이 이렇게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실 때는 드론을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왼쪽. 드론을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찰칵하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광각렌즈를 이렇게 장착하고 살짝 아래로 눌러주면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힘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살짝 힘을 주면서 탁 소리 나게. 이런 소리가 나게 장착을 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고 나서 전원을 켜시면 돼요. 광각렌즈는 좀 무거워요. 그래갖고 얘 돌아다니는 거 봐. 미니 때도 광각렌즈는 좀 무거웠거든요. 확실하게 광각렌즈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의 광각렌즈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멀리서 광활하게 찍는 게 드론을 쓰는 이유인데 조금 더 뒤로 가면 똑같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렌즈가 있다면은 매번 멀리 가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가까운 데서 찍어도 멀리서 찍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광각렌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멀리 있는 거에서도 더 멀게 느껴지는 광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광각렌즈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광각렌즈는 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껴놓고 사용하기 제일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전원을 켜고 렌즈가 없을 때 화각의 크기랑 렌즈를 착용했을 때 화각의 크기를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4K 60프레임으로 24mm 카메라 1배율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렌즈는 기본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3배율 카메라. 3배율 카메라는 어차피 광각 렌즈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도 비교를 해볼게요. 렌즈를 갈아볼게요. 장착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게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가 확실하게 좀 더 많은 양을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 카메라가 움직이는 기분이었고요. 조금 외곽 쪽에서 휨 현상이 좀 보이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휨 현상이 좀 보이고 정면 같은 경우는 괜찮고 더 많은 양을 담긴 합니다. 아까에 비해서 한 손가락 한 마디? 그 정도 더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3배 줌으로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3배 줌 카메라고요. 3배 줌 카메라는 봤을 때 광각 렌즈의 효과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배율 카메라로 다시 녹화를 눌렀고 다시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은 우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봐봐요. 이게 렌즈 끼기 전이고 이게 렌즈를 낀 후 차이가 엄청나죠. 아이 못 봤어? 잘 봐요. 요 기둥 보이지? 요 기둥 보이지? 요거 뺐어. 이 기둥 없어졌잖아. 와 마술이다.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왼쪽 벤치에 기둥이 두 개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기둥이 하나가 보이는데 기본 렌즈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를 기본 렌즈 위에다 덧대 보겠습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를 125% 확대하니까 기본 렌즈랑 비슷한 화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와이드 앵글 특성상 가장자리부는 왜곡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와이드 앵글 렌즈 위에다가 기본 렌즈를 띄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와이드 앵글 렌즈의 위력이 보이죠? 굉장히 넓은 양을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근접해서 찍기 때문에 지금 왜곡이 굉장히 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비행을 해 볼게요.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얼핏 보면은 두 개의 차이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오른쪽의 나무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보일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주차장의 크기를 보시면은 그 크기 차이 또한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피사체가 없는 이런 하늘을 찍는다면은 그 차이점을 좀 찾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결론입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한다면은 24mm에서 13mm로 정말 넓은 화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단점은 주변부에 휨 현상인 왜곡이 생겨요. 네, 이렇게 광각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광각 렌즈는 그냥 착용하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테로이드, 소행성과 파노라마 이 두 가지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광각 렌즈를 잠시 빼놔도 괜찮은 거니까요. 아무튼 제품 지원해 줘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토끼포스님 감사하고요. DJI 광각 렌즈를 구입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매하셨거나 에어3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